안녕하십니까. 산타는 미스터리입니다. 금일 6월 15일 토요일인데 비가 아주 소량으로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산행 초입에 만나는 산야초 중에 하나죠. 영지버섯 불로초. 자, 이렇게 두 개가 자라고 있습니다. 아, 멀리서 봤는데 멋떨어지게 생긴 것 같아서 와봤더니 또 속았죠? 천남성. 자, 오늘도 열심히 한번 산을 또 누비고 다녀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만나는 친구는 하트 모양을 한 우리나라 특산종입니다. 백화수호죠, 백화수호. 이어 부피소는 아닙니다. 이놈은 줄기가 그렇게 커 보이진 않네요. 아. 우중산행인데요. 아, 비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고, 아, 조금 전에 아, 여기 팔뚝 지금 안쪽에 그 조그만 쌍쌍벌이라고 하나요? 아, 땡벌한테 한 대 쏘였습니다. 아, 상당히 아픕니다. 하수호가 세력이 그다지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얘는 그냥 인사만 나누고 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친구 찾아서 고고. 자, 금일 첫 번째 신봤습니다. 이야, 이게 심이 맞네, 맞아. 아, 몇 구입니까, 이거? 예? 몇 구예요? 아, 4구. 4구고, 열매가 요렇게 맺혀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이 밟았는지 얘가 누워있네요. 대공은 그래도 조금 튼실해 보입니다. 예, 첫 번째 만나는 4구심. 아, 세력은 조금 좋아 보이는데 이게 좋은 삼인지 아닌지는 일단 좀 이거는 얼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대는 제가 이렇게 좀 잡아 드릴게요. 땅이 좀 뻑센 것 같은데, 땅심이 좋은 것 같은데, 여기 이게 아래를 좀 많이 파 제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여유 있게, 예, 여유 있게 하시고. 산뿌리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지금 경사가 좀 많이 있는 편인데, 야, 뱀 나왔습니다. 뱀. 우와. 그만큼 땅이 좋다는 거겠죠. 경사가 있는 데는 보면 산뿌리가 대부분 위쪽, 이렇게 위쪽 방향으로 자라는 경향이 많이 있죠. 천천히 하세요. 자, 오늘 비도 맞고 좀 꾸리꾸리 했는데 그래도 하나 만나니까 기분은 좋습니다. 일단 아직 뇌도 좀 한번 살짝 보시죠. 아, 나이를 먹었냐 안 먹었냐. 나이 좀 먹었는데요, 그래도. 예. 조금 더, 아니, 조금 더 파서. 턱수가 그렇게 발달을 안 한 거 보니까. 오, 뇌두가 벌써 상당히 긴데요, 이거? 조금 더 깊게 파세요. 그 하얀 거, 아니, 지금 이거 산뿌리잖아. 이거 산뿌리잖아. 이거 산뿌리야, 산뿌리.
이게 땅이 푹신푹신한 그런 땅이 아니라 자갈밭이라 땅 심이 상당히 좋습니다. 오, 누가 3cm? 3cm가 넘어 보이는데? 그죠? 이야. 떨어졌다. 그것도 잘라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야, 이거 완전 돌밭이라, 이거. 아직 약통은 아직 보이지도 않습니다. 외두만 이제 살짝 보이고 있는데. 야. 아, 지금 여기 나온다, 이제. 요것도 저거다. 좀 살살 해야 되지. 살살 해야 돼. 와. 잠깐. 요거 좀 한번 잘라줘. 조금 더 덮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옆으로. 와. 약국이 보인다, 이제. 좋아. 야. 끝까지. 더. 들려왔어, 아직 들려왔어. 살살. 야. 이거 뭐 뇌두만 지금 한 5cm? 우와. 자, 여러분, 뇌두 길이 지금 보이십니까? 자, 나왔어요. 나왔는데, 자, 일단 한번 살짝 내려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아, 이게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뇌두거든요. 약통의 주름. 아, 주름도 있네. 주름도 잡혀 있고. 일단, 하나,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자,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18개입니다. 뇌두가. 그러면 약 한, 몸통에서 처음 출발 스타트 하는 게 한 3년 정도 되죠. 그 정도 먹었다 치면 그래도 나이를 꽤 먹었습니다. 와, 뿌리. 제가 볼 때 아주 좋은 삶은 아닌데 잔뿌리 미 정리가 아직도 덜 됐어요. 많이 좀 잔뿌리가 미가 정리가 안 됐죠. 자, 그래도 오늘 처음 만나는 삶입니다. 잠잔 흔적은 없네요. 잠잔 흔적은 없습니다. 자, 좋습니다. 산행하다 보면 맛있는 간식거리도 있습니다. 이렇게 산딸기가 또 달려있네요. 맛 좀 보고 목도 마르고. 새콤 달콤합니다. 자, 요런데 지금 따거라. 아, 오늘 벌한테 많이 쏘이는데요. 자, 요런 넝쿨 같은데 요런 속에도 삼들이 들어있곤 합니다. 가끔씩은 이렇게 볼 필요도 있어요. 너무 우거져서 없을 것 같지만 또 의외로 가끔씩 들어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요것은 독초인 진범. 자, 옆에는 비타민 나물, 맛있는 영화자. 아주 맛있는, 아주 고소해요. 아주 고소합니다. 영화자가 꽤 많이 있습니다. 아, 지금 덤플 속에 들어와 있어가지고, 거의
쪼그려 걷기 하는 수준입니다. 사구심 보고, 더덕. 내 입장 친숙하죠. 자리가 괜찮은 것 같아서 심이 또 있으려나 하고, 탐색을 하던 중에, 더덕을 하나 봤습니다. 자,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와우. 삼이 있어야 될 자리에 멋지게 또 천남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야, 참 얘네들 번식력 엄청 좋아요. 자, 그리고 여기 또 아주 좋은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자, 저도 본지 한 2, 3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가지가 산삼처럼 이렇게 나눠져 있고, 가지가 3개에 한 가지마다 잎이 3개씩 달려있는 삼지구엽초, 음양곽이라고도 하죠. 음양곽. 자, 여기 옆에는 조그만 아기가 있습니다. 자, 얘들이 조금 무리지어 자라는데 이렇게 두 개만 딱 있네요. 음양곽 어디에 좋으신지는 아시죠? 남성분들 정력제 아주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돌아다 보겠습니다. 자, 닫고 두 번째 오늘 신봤습니다. 조그만 갖고. 야, 그래도 볼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기분 좋았습니다. 야, 자, 바로 아래는 계곡이 이렇게 흐르고 있고, 이쪽으로는 경사가 조금 상당히 심한 곳에 있습니다. 까마귀도 울고. 자, 오늘 날씨가 아주 상당히 흐려요. 우중산행을 나와 있기 때문에 비는 다행히 안 오지만, 두 번째 정 갖고 좋습니다. 자, 이것은 덕다리 버섯. 자, 큽니다. 근데 벌레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와, 얘가 닭고기 맛이 나거든요. 우기가 되니까 이제 버섯들이 이제 막 자라고 있습니다. 산타는 미스터리, 금일 산행은 마치도록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